이번엔 전면 패널의 다이얼을 돌려서 소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튜디오 잼 소리 들려드릴게요. 다른 소리 한번 만져볼까요? 힙합 펑크 4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소리가 계속 올라가죠? 숫자가. 임팩트 R&B 한번 연주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소리를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각 악기의 볼륨을 조절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패널에 레벨 클릭합니다. 그럼 그 후에 베이스 드럼을 밟으면 베이스 드럼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소리가 볼륨이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돌려주면 내려가고요. 그 상태에서 스네어를 타격하면 스네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네, 그렇게 하면서 소리 볼륨을 본인이 원하는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림샷도 역시 마찬가지죠. 림을 두드려서 림이라고 뜨죠, 영어가. 네, 그 상태에서 림샷의 볼륨을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탐탐도 마찬가지. 네, 각기 볼륨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밸런스로 볼륨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패널의 어사인을 클릭하면 스네어가 현재는 딥쉘 S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다이얼을 돌리면 스네어의 종류를 바꾸실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소리가 스네어 헤드에서 크로스 스틱 소리가 나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크로스 스틱을 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소리를 얼마든지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햇 역시 이 상태에서 하이햇을 연주하면 하이햇으로 그림이 바뀌었죠? 네. 네.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너무 무궁무진한 소리가 있죠? 네. 아, 네. 하이햇에서 탐 소리가 나기도 할 수 있네요. 네. 네. 하지만 하이햇은 하이햇이니까 탐탐 역시 네, 메이플 10인치 탐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이 옆에 R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은 림입니다. 지금 현재 탐 1의 림을 연주해 보면 T1R이라고 나오죠. 네,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은 10인치 탐을 제가 다른 소리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정말 이렇게 특별한 소리까지 네, 탐 1에서 하이의 소리가 나기도 할 수 있네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탐 1에서 네, 얼마든지 본인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 두 번째, 탐 세 번째 역시 다이얼을 돌려서 본인이 원하는 소리 다 설정하실 수 있고 크래쉬, 라이드
그리고 심벌은 특별하게도 크래쉬의 엣지 부분을 연주할 때와 팁을 연주할 때 숫자가 달라지죠. 네, 이 두 군데를 모두 설정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나는 엣지를 연주할 때 아예 이런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리고 팁으로 연주할 때 이런 소리가 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금처럼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TD-17은 정말 다양한 소리들을 각 부위별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